네, TG3법의 미식게임 스타리그 패자 4강 1차 경기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앞선 경기에서 유보트에서 최연소 선수가 힘있게 심소명 선수를 밀어붙였는데, 이제, 엔터 더 드래곤에서까지 그런 양상이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이 경기에서 최연소 선수가 승리를 하면은, 패자 4강 2차 경기를 치르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운열 선수와 한승엽 선수와의 경기에서 패자와 맞붙게 되는 것이고, 심소명 선수가 승리를 한다면은, 3차전 전장 건틀의 TG각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선수의 전장 엔터 더 드래곤 만나보시죠. 예, 스타일리시한 테란의 그 신예 테란 최연성 선수는 여기에서도 예, 엄마린 체제에 비슷한 불꽃머린 체제를 선택할 만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병민 선수가 장진수 선수를 상대로 불꽃머린 체제를 선택을 해서 승리를 거둔 적이 있거든요. 예, 물론 뭐 스타팅 포인트마다 다른 그 전략을 준비를 해왔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최연성 선수다 보니까 예, 병력 위주의 플레이를 할 만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을 때이 심소명 선수는 그 병력을 아까 장진수 선수처럼 좀 약간 압박을 해주면서 이 여러 갈래의 길로 예, 러커가 좀 기습적으로 왔다 갔다 들어갈 수 있는 러커의 운영과 저글링의 운영이 정말 예, 요구가 되는 맵이 이 엔터 더 드래곤입니다. 네. 자, 엔터 더 드래곤에서 심소명 선수는 말하자면은 패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피터 선수에게 한번 패배를 예. 했었죠. 팀리그에 예, 피터 그렇죠. 선수에게 다크템플러의 눈물을 뿌리면서 예, 한번 패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최연성 선수는 또 예, 테란전 이긴 적이 있죠. 나도현 나도현 선수에게 선수가. 어마어마한 물량으로 이긴 적이 있죠. 예. 뭐 김동진 해설은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이번 경기. 예, 이승원 해설의 의견에 그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최연성 선수는 첫 번째 경기와 마찬가지로 엄마린, 예, 머린 위주의 그 전략적인 그 게임 운영을 보여줄 것 같고요. 네. 심소명 선수는 무엇을 플레이할지 그좀 예측하기가 쉬운 게 아니네요. 왜냐면 예. 이 선수가 뭐 저글링 러커도 했다가 온리 뮤탈리스크도 했다가 참 베테랑 전 패턴이 다양한 선수이기 때문에 첫 네네. 번째 경기도 역시나 빌드오더가 특이하지 않았습니까? 예. 경기로 들어가고 난 뒤에 상황을 보면서 예측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신예인이만큼 지금 이 순간 최연성 선수도 역시 2연승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거고요. 심소명 선수는 1차전의 경기를 잊고 이번 경기 엔터 드래곤에서 사력을 다해 싸워야지만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지게 됩니다. 두 선수의 경기를 함께 지켜보시죠. 자, 최연성 선수, 앞선 장진수 선수와 최인규 선수와의 저우대 테란의 경기, 엔터 더 드래곤에서는 장진수 선수가 승리됐죠. 네, 엔터 더 드래곤에서 만약에 최연성 선수가 패배를 하게 된다면 3차전 건틀의 TG까지 넘어가게 되는데, 예, 건틀의 TG로 넘어가면은 그 최연성 선수라고 할지라도 쉬운 경기가 예, 예측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경기에서 끝내고 싶을 겁니다. 예. 자, 신소명 선수. 이번 경기에서 패배하면은 다음 차기 MBC 게임 스타리그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시드 배정을 받은 것을 위안을 삼아야겠죠. 두 선수의 경기 엔터 더 드래곤에서 함께 지켜보시죠. 시작됐습니다. 11시쪽 적의 모습은 바로 심소명 선수고요. 2인용 맵인 엔터 더 드래곤에서 5시는 네, 최연성 선수의 진입니다. 대각선 위쪽 심소명 선수, 아래쪽 최연성 선수. 자, 지금 현재 승자조에는 이병민 선수, 홍진호 선수, 이운열 선수, 한승엽 선수가 위치해 있고요. 패자조에는 장진수 선수가 오늘 살아남았고요. 그리고 이 경기를 통해서 오늘 경기를 통해서 최연성 선수가 살아남을지 심소명 선수가 살아남을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 동일한 위치에서는 최인규 선수가 장진수 선수에게 압박당하면서 패배를 했었죠. 네. 네. 드랍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서 장진수 선수가 이겼는데 지금은 그 최연성 선수는 확실히 좀 병력 위주의 플레이어고 압박 위주의 플레이어잖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드랍을 개발을 해서 드랍을 가는 것 자체는 정말 좋은데 드랍을 하기 전까지 얼마만큼 확장을 잘할수 있고 압박을 덜 받느냐가 지금 심소명 선수에게는 숙제죠. 엔터 더 드래곤 3대 4인데 최연성 선수가 4대 4를 만들 수 있을지. 예. 네. 자, 8강 중 4명이 아까 말씀드린 4명이 메이저 MBC 게임 스타리그 본선의 첫 진출자죠. 예. 승자조에 가 있는
선수와 그리고 이병민 선수, 한승엽 선수, 최은성 선수, 신서명 선수가 이 네 명이 바로 MC 게임 스타리그 본선에 첫 진출한 경우요. 자, 스타워트맨 MC 게임 스타리그 경우에는 본선 첫 진출했던 강민 선수가 우승을 차지한 네. 예, 경우였죠. 근데 보면 지금 본선 첫 진출, 이번 MC 게임 스타리그의 첫 진출자 대부분 다 신예예요. 또다시 가능성이죠, 일종의. 네, 그렇죠? 그 가능성을 시사하는 데이터였습니다. 네. 예. 야, 신소영 선수는 이번에는 백장이 좋네요. 예. 예. 이번에 드론이 바글바글합니다. 엔터더 드래곤에서는 안나한 걸 치적에 두 번째 처리를 가져가는 그 한 12드론에서 멀티를 가져가는 플레이가 좀 위험한. 3의 처리 이후에 스포닝 풀입니다. 야, 이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 이거 완전 일명 백제인데요. 13드론까지만 생각을 하고 네, 생산을 하고 바로 지금 3의 처리 들어간 겁니다. 이제 스포닝 올라가죠? 네, 지금 저 이거 SCV를 보는데요. 와. 물론 앞마당까지 볼지는 모르겠습니다. 길목에는 이 해 처리만 발견을 할 것인지 못 올라오게 못 올라오게 예, 막 일기토를 하면 SCV가 예, 이기죠. 예, 그렇죠. 열어줘야죠. 어쩔 수 없죠. SCV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그 드론이나 프로브가 일기토를 하지 않습니까? 1대1로 싸운 다음에 이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어느 정도 달아있는 HP 상태에서 다시 한번 또 붙어도 이깁니다. 대단하죠, 정말. 예. 연사력도 빠르고 네. 체력도 좋고 뭐 그렇습니다. SCV 연사력은 어린과 동일합니다. 그 만약에 아까 그 생규 선수처럼 전진 대럭, 전진 원대럭 해가지고 그 벙커 짓고 이런 플레이 했었으면은 신성민 선수 괴로웠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 발견하죠. 최인규 선수가 아까 그 대럭스를 지었던 지점에는 오버로드를 보냈어요. 네. 네, 그럴 줄 알고. 그냥 죽었죠. 만약 그런 식의 플레이를 했으면요. 네. 뭐 대럭스의 위치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었겠지만 와, 이건 참 심소명 선수도 색깔 있는 저그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의다운 네. 발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짐레너스 메모리에서 승리하는 걸 보니까 드랍 업그레이드 개발해갖고 원캐스 상태에서 드랍 업그레이드 개발해서 승리한 경우도 있고 그래요. 테란을 상대로 종잡을 수 없다라는 거. 네. 자, 그 와중에 최현성 선수는 꾸준히 병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초반 위험만 없고 테란의 첫 전진만 어느 정도 피해 없이 막아낼 수 있다면은 오히려 예 오히려 지금 심소명 선수가 선택한 전략을 칭찬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베럭스는 세 개째로 늘어나고 있고요. 꾸준하게 가도. 예. 테란 입장에서 여기서 안 나올 이유가 없는 것이 상대가 스포닝이 늦게 간 3의 처리 상태인데다가 이렇게 테란이 한번 나가주면은 성공 콜론이 많이 건설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동안에 타이밍 뺏고 있다가 3 베럭스에서 머린도 꾸준하게 뽑아서 성큰 콜로니 없는 쪽을 확 뚫어버려도 지금은 상관없는 상태고요. 성큰 콜로니가 하나가 지키고 있는 이쪽으로 들어온다면 저거 예 일단 저글링 소수가 이쪽으로 네. 이동하는데요. 네. 히드라덴입니다. 아 최현성 선수 공격 선택하지 않습니다. 시리베럭 봤어요. 네. 이병민 선수 플레이와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엔지니어링 베이 없는 것까지 똑같죠. 그렇죠. 엔지니어링 베이를 없애면서 베럭스 하나에다가 자원을 투자한 다음에 병력 위주로 확 밀어붙이는 밀어붙이면은 실제로 럭커가 버로우를 하기 전에 여기가 뚫려버립니다. 예. 그러면은 예 그냥 지지를 치기에는 충분한 상황이 돼버리죠. 성큼 콜로니로 방어해야 할 곳이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라는 점. 그것도 그 로스트 템플의 경우에 안마당 벌치적 가져간 그 저그는 기본적으로 성큼 콜로니 넷을 방어하지 않습니까? 네. 테란의 그 첫 진출했었던 병력을 막기 위해서요. 네. 그런데 넷을 건설해야 하는 곳이 일단 예 저 지역 그리고 다른 쪽은 넷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셋은 필요하거든요. 예.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섯 개 벌써. 그때가 바로 이병민 선수 장진수 선수의 경기였었죠. 여기저기 성큼 콜로니 건설하다 끝나버리는 거. 일곱 개에서 그걸 알기 때문에 성큼 콜로니 아끼지 않는 겁니다. 한 번은 안 뚫려야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와, 이거는 좋차하는데요. 딱 걸렸죠, 지금. 예, 아, 너무나 잘 읽는 최현성 선수.
1대 0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거 여기 뚫릴 수도 있겠습니다. 파이어뱃이 둘이거든요. 앞장만 잘 서고 파이어뱃과 매득들이 앞장만 잘 서고 스티팩 쓰고 무브 어택당을 절묘하게 조합해 줄 수 있다면 이거 뚫리고도 남아요. 아, 들어갈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안 하네요, 일단. 이병민 선수도 뭐 뚫릴만한 상황인데도 한번 참았다가 두 부대 이상의 병력을 모아서 확 몰아붙였었거든요. 그리고 커맨드 센터 최현성 선수, 나도 물량 또 보여줄까라는 의미인가요? 러커가 지금 개발이 됩니다. 예. 지금 개발이 되고 어쨌든 최현성 선수 병력을 진짜 대다수 유지하면서 지금 병력이 대다수 유지가 되어 있을 때 지금 확장하기에는 너무 좋은 타이밍 아닙니까? 네. 그 타이밍에 지금 확장하거든요. 예, 한번 스팀팩 먹어줄 건 같습니다. 자, 오, 들어가는 거 건가요? 선수들이 다섯 개 있어서. 파이어맨 앞장서죠, 파이어맨. 아, 그러나. 로커가 있었죠. 예. 성급 커맨드 하나 파괴하는데 성공한 최현성 선수. 지금은 최현성 선수도 그냥 뭐 싸울 것이 아니라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병력을 유지해야 됩니다. 겁주기 위한 건가요? 예, 그리고 예. 이 신도명 선수가 저런 길목길목을 이용을 해서 저글링 러커로 한 번쯤은 압박할 만한 타이밍이 됐으니까 예. 예, 중간중간에 지금 그 저글링 러커 마주쳐서 그 병력 잡아주는데 예, 애를 써야죠. 머린들 지금 예, 양쪽으로 나뉘는 모습 보이십니까? 이거는 이쪽 방향과 그 다음에 뒤쪽으로 돌아오는 방향, 양방향을 전부 다 방어를 하겠다는 최현성 선수의 생각인데, 네. 이거는 영안에서 컨트롤할 자신이 없으면 저렇게 못 나눕니다, 병력을. 차차 중간, 이렇게 중간 차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말씀하신 대로네요. 예. 두 군데 저렇게 나눠서 병력을 한, 유지한다는 거. 자신감의 표현이 예, 안 되죠. 저게 뭐 머린, 메딕, 파이어벳 뭐 이런 식으로 두 부대씩 나눠도 네 부대입니다. 예. 번호 지정하기도 네. 그 좀 힘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일단 심소명 선수는 별 피해 없이 해처리 세 개가 모두 안정화됐다는 거죠. 네. 스타크래프트 매니아 분 한 분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전략을 시도했을 때 그게 막히면 꼼수가 되어버리는 거고 이기면 전략이 되어버리는 거다 그런 말씀하신 적 있었는데 네. 지금 심소명 선수의 플레이는 전략적으로 좀 분위기 좋게 이끌어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좀 더 과감한 노스포닝 풀스 리해처리.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최현성 선수도 멀티를 가져간 상황이기 때문에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네. 앞으로 심소명 선수는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의 공격 타이밍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올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최현성, 상대는 최현성 아닙니까? 네. 엄청난 물량의 그 머린 메딕, 탱크, 베슬, 뭐, 드랍십 쏟아낼 것이거든요. 아까는 바로 이 타이밍에 이 시간쯤 돼서 장진수 선수가 드랍 업그레이드를 해서 드랍을 한번 들어갔었는데 네. 최현성 선수는 그런 공격을 안 합니다. 지금은 스파이어 선택하고 러커 조금 더 추가를 하면서 확장을 하면 확장을 하는 선택을 하지 지금은 뒤쪽으로 들어가는 예, 드랍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격을 안 하면 최현성 선수에게 허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왕창 예. 한 번에 공격을 안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오히려 최현성 선수가 예, 심소명 선수가 지금 이제 드랍스 가는 거죠? 예. 심소명 선수가 지금 어떻게든 최현성 선수의 유닛을 커트를 하든지 멀티 피해를 주든지 어쨌든 네. 뭐 본진적인 드랍을 해서 시선을 끌어주든지 그런 플레이를 해줘야지. 안 되면 지금은 최현성 선수가 3배당에서 유닛 꾸준히 모은 상황에서 멀티까지 가져갔단 말입니다. 이후의 물량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자, 이제 그래서 뭔가 왔다 갔다. 예, 심소명 선수가 한 번쯤 푸시를 해보려고 하죠. 오버로드로 봤는데 스커지가 그냥 무심하게 지나갑니다. 센터 지역 컨트롤하다가 못 본 거죠. 이거. 아, 지금 보기를 봤는데 센터 지역 쪽에 뭐가 지금 밀려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러커가 나와요. 근데 네. 한꺼번에 바로 순식간에 원커 파괴. 좋아요. 자, 예. 좋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심소명 선수는 한 번은 공격을 해서 저런 식의 플레이가 나왔어요. 자, 그 이쪽에 드랍된 거. 심소명 선수 선택이 아주 굳이네요. 야, 최현성 선수 놀랬죠, 지금. 예. 느슨하게 느껴지는 타이밍에 지금 공격 들어가서 상당히 많은 이득을 봤거든요. 아, 그러면서 드랍 역시 이 엔터 드래곤에서 예, 테라를 상대로 그런데 본진 레어가 파괴가 됐다는 그렇죠. 점이 좀 아쉽긴 하고요. 다른 쪽에 레어가 혹시 예. 있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되면은 빨리 심수명 선수 본진 지역 지킬 생각, 저 저글링 컨트롤 할 생각 하지 말고. 아, 예. 예, 하지 말고 빨리 다수의 럭커들이 버럭 확 일어나서 본진 지역으로 가든지 아니면 멀티 지역을 저 숨어있는 SCP나 머리 매력을 잡아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죠. 그것도 못하면 이 경기 또 저런 그 대규모의 럭커들이 어영부영 막히고, 아, 집니다, 이 경기. 자, 일단 본진의 테크트리 레어와 스포닝 풀은 파괴된 상태인데 확장한 군대가 지금 성공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최현성 선수가 예. 아, 예, 네. 레어가 지금 파괴가 된 상태에서 스포닝 풀도 없죠. 그리고 나머지 드랍시 병력들은 그냥 타고 나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아, 늦었네요. 이건. 예, 늦었죠. 사단하기에는 조금 예. 빨리 일어나서 그냥 확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지금 아, 지금 심서명 선수는 많이 안타까운 공격이었습니다. 네, 뒤쪽에서 탱크들이 달려듭니다. 뒤쪽으로 후퇴하고 있는 최연소, 아, 심서명 선수, SCB. 네, SCB와 교차로 지금 지나갑니다. 그냥, 예. 네. 조금 앉았으면은, 예. 그냥 SCB 피해를 줄 수도 있었는데, 지나가는 그 순간에는 예. 러커들이 버로우가 안 해도 때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좀 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심서명 선수가 지금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고요. 예, 러커 버로우를, 아, 그러니까 러커를 그 소수라도 오버로드에 태워서 심서명 선수의 발을 좀 묶어놓는 공격을 좀 해줘야 됩니다. 아, 최현성 선수의 발을요? 예, 예, 예. 최현성 선수의 발을요. 최현성 선수는 멀티 지역의 커맨드에서 딱 내려앉혔죠. 그러면 저 지역의 방어라인 지금 구축하는 타이밍일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만 살짝 구축이 되면 지금 센터로 나온 이 병력들 그냥 아무것도 지금 걸리적거리는 거 없이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심소명 선수는 본진 지역 레어 파괴됐고 그 지역에 드론도 다 잡히고 자원 채취도 못했기 때문에 예. 예.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그 앞마당 확장기 쪽에 아마 뭔가가 들어왔을걸요. 그래서 커맨드 센터가 안지를 못했습니다. 자, 디펜시브 매트릭스 좋아요. 예. 좋죠. 이렇게 되면 야, 이거는 안 싸우는 게 낫습니다. 심소명 선수 자기 쪽으로 때 근데 어디선가 예. 커맨드 못 앉았다는 얘기시죠? 네, 앞마당 쪽에 지금 커맨드 네. 센터가 못 앉고 지금 미네랄 확장 기지로 이동하는 중이죠. 이 지역도 쑥 밀릴 가능성이 높고요. 아, 스커지 바로 코앞에서 사이언스 베스트 잡지 못하고 안화됩니다. 뒤쪽에서 러커가 담벼듭니다. 오, 이 지역 못 봤어요. 이 지역 못 봤어요. 서명 선수가 지금 선멀티 지역을 가져가고 있다는 사실이 어느 정도 희소식이긴 한데 그렇지, 이건 아직 돌아오진 않네요. 아, 이거 최현성 선수 본진 자원 떨어져. 아, 그래서 이 지역을 가져가네요, 지금. 한번 진출한 최현성 선수의 병력이 지금 파워가 너무 막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들고요. 여기로 옵니다, 여기로 러커가. 자, SCB. 이런 식으로 타격을 주면서 하이브 테크가 만약에 확보가 됐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그렇죠. 예, 레어가 파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테크트리를 확보할 만한 시간이 없어요. 야, 아까 말씀하신 그 위치. 그렇죠. 체이기 선수가 이 지역으로 올라왔으면 장진수 선수 정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아, 진짜. 장진수 테크트리 해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다가 이거는 드론 피해 엄청나게 생겼네요. 이거는 뭐 상대가 이승원 아저씨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이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걸 최현성 선수가 아니까 다급해야 할 필요 없이 저 지역에 시지 못하고 자리만 잡고 있어도 네. 시지 탱크만의 화력으로 드론 피해, 해턴 피해 충분히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양쪽 다 잡고 있어요. 예, 여유 있는 플레이를 해주는 거예요. 본진의 그 드랍의 위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랍의 위협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여기에서 병력들 유지해서 허브 콜론이 파괴해주고 앞마당 쪽 타격을 주면서 좀 안전하다 싶으면 방어병력들 반뚝 떼갖고 여기 합류되면 그대로 한방병력 예, 심서명 선수의 본진까지 올라갑니다. 최현성 선수 잘하네요. 예, 정말 잘하네요. 상황에 필요한 그 컨트롤과 병력 운영 능력이 네. 정말 좋습니다. 아,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죠 라고 얘기할 그런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최현성 선수 네. 군더더기가 없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그런 선수네요. 자, 양쪽 다 자원 채취 중단돼 있는 심소명 선수. 거기는 시야 확보만 예. 되면 됩니다. 패처리 깨진 것 같네요. 아, 아쉽네요. 심소명 선수 첫 번째 드랍 갔을 때가 그때가 정말 기회였던 것이 그 러커 뽑아가지고 뭐 본진 안으로 들어갔어도 됐고 아니면은 그 러커 중에 단 예, 두세 기 정도만 더 뽑아갖고 본진까지 예, 양방향 드랍이 갔었으면요.
앞쪽으로 전진하는 러커, 그 다음에 그 멀티 쪽에 떨어지는 러커, 본진 안에 드랍이 되는 소규모 러커. 이러면 최현성 선수가 아무리 천하의 최현성 선수라고 할지라도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최현성 선수는 임유한 선수의 플레이와 좀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본진 자원만으로 일단 최대한 그 플레이를 지금 많이 해주는, 상황에 맞는 플레이를 해주는 그런 모습과, 안마나 멀티 지역에서 커맨 센터를 띄워야 되니까 미대나 멀티 지역으로 쑥 내려앉으면서 바로 SC가 들러붙는 플레이라든지. 많아요. 대규모 병력 운영 능력은 이거 시간 끌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대충대충 치지 못하면서 쑥 들어가도 됩니다. 자, 최현성 선수의 개인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언덕 위쪽에 러커가 드랍이 된 것 같습니다만 그것 또한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순식간에 선포를 깨지고 앞쪽 드라고 있는 타이거 없으면 못 막을 병력이죠. 네. 공 2연 머린들. 다른 데 안 돌아옵니다. 이 방망이 제대로네요. 최현성 선수 패전 4강 2차전으로 티켓. 심소명 선수는 다음 MBC 게임 스타리그에서 만날 것을 약속을 하면서 여기서는 이만 인사를 드려야 되는 입장이 됐습니다. Thank you. 이 지금 최현성 선수가 이 두 경기를 이김으로 인해서 공식전에서 있었던 저우전에서는 4승 1패 성적을 가지게 됐고요. 강하네요. 네, 그 심소명 선수는 테란전에서 2승 3패가 됐네요. 예, 최현성 선수가 이 엔터 더 드래곤에서 그 노 스포닝 3의 처리를 하는 심소명 선수의 전략을 아주 단단하게 잘 조이고 압박해서 승리를 거뒀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최현성 선수의 잘한 플레이와 꼼꼼한 플레이 이런 것들도 정말 컸지만 심소명 선수에게 아쉬운 점이 좀 많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승기를 잡을 만한 타이밍이 아까 있었었죠. 러커가 다수가 개발이 됐을 때 앞마당 쪽으로 러커가 드랍이 됐고 그 다음에 앞쪽으로 치고 가는 러커가 정말 다수였거든요. 그때 조금 더 승기를 잡기 위한 노력들, 뭐 본진 안에 한 번에 더 드랍을 해도 좋고 아니면은 앞쪽에 버로우가 되어 있었던 러커를 전부 다 일으켜 세워서 본진이나 또 본진 쪽으로 들어가는 편이 좋았겠네요. 본진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식의 공격을 해서도 됐었고. 네. 그래서 심소명 선수가 거기에서 너무 좀 여유 있게 생각한 것이 패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리고 오버로드가 드랍 시비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 대응이 늦었던 거, 순간적으로 미니맵을 놓쳤었던 거 같죠. 그런 점들도 아쉬움으로 남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요, 심소명 선수, 물론 신예로서 저희 MBC 게임 스타리그, TG3부 MBC 게임 스타리그에서 처음 인사드리고 이 정도까지 왔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대단한 평가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하지만 아쉽게도 다음 리그에서 이제 시드 배정을 받고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최현성 선수는 패자조 4강 2차에 진출하게 됐고, 이훈열 선수와 한승엽 선수와의 경기에서 패자와 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테란이 4명 그리고 저그가 둘이죠. 둘. 네. 예, 이렇게 남게 되네요. 예, 이병민 선수와 다시 한번 장진수 선수 입장에서는 이병민 선수와 다시 한번 붙을 만한 기회가 충분히 생겼습니다. 네. 이병민 선수가 홍진호 선수에게 진다면은 패자 4강 2라운드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만한 계기가 생겼고, 역시 최현성 선수도 이윤열 선수를 다시 만날 만한 계기가 마련이 됐네요. 그렇네요. 예. 네. 오늘 있었던 TG3부 MBC 게임 스타리그 패자조 4강 1라운드의 경기 결과를 정리해드립니다. 자, 첫 번째 경기였었죠. 장진수 선수와 최인규 선수의 경기에서는 2-0 엔터 더 드래곤과 건틀렛 TG에서 장진수 선수가 승리 역전승을 거두면서 패자조 4강 2라운드에 진출하게 됐고, 역시 이 경기 최윤성 선수와 심소명 선수와의 신예의 대결은 1라운드와 2라운드 유보터와 엔터 더 드래곤에서 최윤성 선수가 내리 승리를 거두면서 역시 패자조 4강 2라운드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최현성 선수의 기세가 아주 무섭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행보도 무섭고요. 네. 그리고 최현성 선수를 이겼었던 이윤열 선수와의 재경기가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예, 이것도 여러분들 참 많이 기대하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윤열 선수와 맞붙게 되려면 다음 주에 있을 한승엽 선수와 이윤열 선수의 경기에서 이윤열 선수는 패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최현성 선수는 그동안에 보여줬었던 플레이, 그것이 이윤열 선수와의 일전에서 컨트롤이 약간 그 부실했던 거 말고는 전체적으로 다 만점을 줄 수 있는 게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최현성 선수의 행보를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테란 유저들 보면 후에 나오는 선수도 있어요. 앞선 선수의 장점만을 다들 따다가 물량이면 물량, 컨트롤이면 컨트롤, 운영이면 운영 다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프로세스 좀 잘 돼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다음 주에는 승자조 경기가 이어집니다. 다음 주에 있을 TG3부 MBC 게임 스타리그 예고를 해드리죠.
자, 1경기는 말씀드린 대로 이병민 선수와 홍진호 선수와의 경기가 있을 예정입니다. 1라운드 짐 레너스 메모리, 2라운드 건틀레 티지, 3라운드 유보트. 그리고 두 번째 경기는 이훈현 선수와 한승엽 선수와의 경기가 이어집니다. 1라운드 건틀레 티지, 2라운드 짐 레너스 메모리, 그리고 3라운드 엔터 더 드래곤에서 있게 됩니다. MC 게임 스타리그 2차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던 이병민 선수와 홍진호 선수의 일전이 기대가 많이 되네요. 네. 자, 스타 마이너리그 16강전이 역시 펼쳐집니다. 10월 13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오후 7시가 되겠고요. 1경기는 변길섭 선수와 차지혁 선수의 테란 대 테란전, 그리고 2경기는 박신영 선수와 백영민 선수의 저그대 프로토스전이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네, 3전 2선승 경기죠. 예. 자, 그런가 하면은 또 가장 가까운 시일 내 여러분께서 너무나 손꼽아 기다리는 정말 좋은 대회가 하나 열리죠. 여러분께 안내해드립니다. 라이프존 KPJ 팀리그 결승전입니다. 내일 모레죠. 슈마지오 대 한빛, 세종대 대항홀에서 이뤄지게 되고요. 10월 11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생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내일 모레네요. 내일 모레 오후 4시에 세종대 대항홀에서 슈마지오와 한빛 간의 KPJ 팀리그 결승전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생방송으로 보내드린 TG3 모바 MBC 게임 스타리그. 자, 우승을 향해 달려가는 프로게이머들의 치열한 승부가 역시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다음 주에도 승자조에서 패자조로 내려가기 싫은 선수들의 몸부림을 함께 지켜볼 수 있을 거고요. 다음 주 목요일도 역시 여러분들께서 많이 오셔서 성원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준비해 방송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이승원, 그리고 김동준 진행 캐스터 김철민이었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